안녕하세요. 오늘은 우쿨렐레 3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주변에서 들어본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 캐논 코드라는 거를 배워볼 겁니다. 캐논 코드라는 거는 뭐 C 코드, G 코드 이런 어떠한 한 코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떤 코드의 진행을 말합니다. 캐논 변주곡 그러면 아마 제목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도 안 들어본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뭐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중간에 코드 한번 틀렸는데. 대중음악에서도 캐논 코드를 이용한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배우게 될 자전거 탄 풍경이 부른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 곡은 곡 처음부터 끝까지 캐논 코드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윤도현 밴드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란 곡도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이런 식으로 캐논 코드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악동 뮤지션 노래 중에도 오랜 날 오랜 밤이 곡도 곡 중간에 캐논 코드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캐논 코드를 배워놓으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C 코드, F 코드, G7 이렇게 코드 세 개를 배웠을 때요 코드 세개 정도를 활용할 수 있으면 어지간한 동요 노래는 이 코드 세 개로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C, F, G7으로. 그런데 대중가요 같은 경우는 코드가 조금 더 많고 보통 6개 내지 7개 정도의 코드가 기본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은 악보를 보지 않고 코드를 보지 않고 연주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캐논 코드 진행을 잘 알고 이 코드가 주는 느낌을 알면 뭐 C 코드부터 시작해서 어떤 노래를 뭐 대충 완벽하진 않겠지만 대충 코드를 때려잡으면서 연주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연습할 곡은 자전거 탄 풍경이 부른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라는 곡인데요. 원곡은 G키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C키로 한번 배우고 G키로 배우고 이렇게 두 가지 키로 배워볼 거예요. 원곡 G키 같은 경우는 물론 자전거 탄 풍경에 뭐세 분의 남자분들이죠. 보컬들이 남자분이긴 하지만 그 노래를 일반적인 남성이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높아요. 그래서 원곡인 G키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부르시면 좀 편하게 부르실 수 있고, 그리고 C키로 배워볼 텐데 C키로 연습하는 거는 남자분들이 부르시기에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곡은 캐논 코드가 곡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곡의 한 줄, 네 마디, 네 마디에 나오는 코드만 외워두시면 노래 끝까지 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곡의 리듬은 16비트 고고 리듬으로 할 거예요. 딴따라, 딴따라, 다가다가, 딴따라. 네, 왼손 뮤트하고 요거 해볼게요. 시작. 딴따라, 딴따라, 다가다가, 딴따라. 이렇게 되는데 제가 16비트 고고 리듬을 연습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16분 음표가 이렇게 쪼개져서 박자가 쪼개져서 16분 음표가 나오는 부분에서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급 흥분을 해요. 갑자기 흥분을 하면서 박자가 점점 빨라집니다. 딴다라 딴다라 다가다가 딴다라 이런 식으로 다가다가에서 막 빨라지면서 노래 시작과 끝에 박자가 너무 다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첫 박자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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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하나, 둘, 셋, 넷, 넷요 박자에 몸을 같이 맞춰서 흔들어 주시면서 딴따라 딴따라 다가다가 딴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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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다가 딴따라 요런 식으로
일정한 박자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C키부터 배워볼게요. C키가 코드가 더 쉽습니다. 자, C키에 나오는 코드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C코드, 그 다음 G코드, 그 다음 A마이너, 뭐 A마이너 중지로 잡아도 되고 검지로 잡아도 됩니다. 어쩌면 검지로 잡는 게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E마이너7은 G코드에서 약지 뗀 거. E마이너7, 그리고 F, 그 다음 D마이너, 그리고 G7. 이렇게 됩니다. 뭐 크게 어려운 코드는 없죠.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저와 함께 연습을 해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곡 전체를 길게 이어서 통으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를 보시면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바로 이렇게 노래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코드 보시면 C, G, A마이너, E마이너7, FC, 그 다음 D마이너, G7. 네, 이게 바로 캐논 코드입니다. 뭐 E마이너7이 아니고 E마이너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코드가 캐논 코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곡 여러분들이 실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실 때는 제 생각에는 악보에는 지금 바로 너에게 난 바로 들어가게 돼 있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줄 정도를 그냥 노래 없이 연주하다가 들어가는 게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첫 마디 보시면은 C랑 G가 한 마디에 두개 있죠. 다른 마디에도 코드가 한 마디에 두 개씩 있는데 C 코드로 딴다라 딴다라, 그 다음 G 코드 바꿔서 다가 다가 딴다라. 네, 요렇게 지금 보고 있는 줄 전체를 천천히 한번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C, G, A마이너, E마이너7, C코드, D마이너, G7. 네, 잘 되시나요? 뭐 코드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줄 그냥 리듬 스트로크로 네 마디 정도 한 다음에 노래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노래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방금 연습했던 것보다 약간 빠르게 할게요. 요 정도 속도로. 하나, 둘, 시작. 같은 코드 진행과 같은 리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치는 거라서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곡을 원곡인 G키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G키에 나오는 코드를 한번 볼게요. 코드는 G코드, 그 다음 D, 그 다음 E마이너, 자, B마이너 7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B-7 이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A-7은 아무것도 안 잡는 코드였어요. 이게 아무것도 안 잡는 코드인데 요걸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 너트 부분을 원래 잡을 필요가 없지만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A-7에서 한음을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쿨렐레나 기타의 한 프렛은 반음이기 때문에 검지가 1프렛까지 오고 2프렛까지 와서 이렇게 잡아주면 B-7이 됩니다. 그리고 B-7에서 한 프렛 더 올라갔다. 검지가 3프렛에 왔다. 그러면 C-7이 됩니다. B, C는 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2프렛 더 가서 5프렛으로 갔다. 그럼 이거는 D-7이 됩니다. 뒤로 진행하면서 조금씩 어려운 코드가 나올 텐데 뭐 기타에서 말하는 하이 코드처럼 그런 코드가 나올 텐데 우선은 어떤 코드 모양을 그대로 올려주면 반음씩 올라간다. 네, 1프렛씩 올라갈수록 반음씩 코드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코드 A마이너 이 곡에서는 검지로 네, 그 다음 D7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악보를 보시면 이제 G키로 바뀌어서 첫 시작 코드가 G코드입니다. 이 코드 진행도 캐논 코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논 코드라는 건 어떤 하나의 코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코드 진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G부터 하나, 둘, 시작, G, D, E마이너, B-7, C코드, G코드, A마이너, D7. 자, 코드가 아까 C키에 비해서는 약간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D코드 잡고 여기서 E마이너로 넘어가는 부분도 조금 그렇고 E마이너에서 B-7. 한 손가락으로 잡는 거지만 이게 조금 힘이 없거나 하시는 분들은 네 줄 소리가 정확히 다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손에 힘을 꽉 줘서 네 줄 소리가 이렇게 맑게 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노래 부분 같이 연습해 볼게요. 방금 연주했던 것보다 약간 빠르게 할 겁니다. 요 정도 속도로 할까요? 하나, 둘, 시작.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C코드, G코드, A마이너, D7 소중했던 E마이너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나에게는 외롭던 지난 시간을 환하게 비춰주던 조그맣던 됩니다. 자,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C키와 G키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누어서 전체 화면으로 몇 초씩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캐논 코드로 만들어진 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자전거 탄 풍경이 부른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을 배워봤습니다. 아까 강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논 코드 진행은 조금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캐논 코드 진행을 잘 외우고 있고, 그리고 이 코드가 주는 느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악보가 없어도 적당하게 대충 때려 맞추면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기타나 우쿨렐레를 치다 보면 꼭 그런 순간이 가끔 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